살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첫 번째 상황부터 함께 보시죠. 어? 유령? 야, 최백순! 이야!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야, 씨! 너 요새 뭐해? 나 그냥 사업해! 야, 너는? 아니, 나 지금 회사 다녀. 야, 씨! 야, 밥 한번 먹자. 야, 진짜 우리 밥 한번 먹자. 아, 진짜로? 야, 내가 연락을 할게. 어, 전화해. 어, 연락할게. 어, 어, 어. 가. 밥 먹을 겁니까? 정말 밥 한번 먹을까요? 진짜로 밥을 먹고 싶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류령? 야, 최백순! 야, 야 진짜 반갑다! 밥 한번 먹자. 야, 진짜 밥 한번 먹자. 아, 어? 진짜로. 진짜. 지금 정하자. 어? 야, 이날 어때? 아, 이날 안 되고 연말 둘째 주 어때? 야, 내가 이때 연수를 가. 아, 그럼 올해는 안 되겠고. 내년으로 정하자. 야, 야, 그럼 이날 어때? 아, 추석이잖아. 야, 그럼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주? 오케이, 콜! 콜! 자, 이게 최선입니다. 이 정도 여리는 있어줘야 밥 한번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바쁜 현대인들 약속 잡기가 정말 어렵죠. 진짜 최선을 다한다면, 정말 밥 한번 먹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야, 진짜 반갑다! 진짜 반갑다! 아, 야, 밥 한번 먹자! 야, 진짜 밥 한번 먹자! 아, 언제 먹냐? 아, 참, 진짜. 지금 먹자. 야! 뭐 이런 거 챙겨다녀? 아이, 친구 만나려면 이런 거 챙겨다녀야지. 야, 먹자, 먹자. 아이, 진짜. 아이고. 야, 조영주! 어?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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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반갑다! 야! 야! 왜 이렇게 많이 싸웠어? 아유, 먹어야지. 아이, 참. 아유! 밥 한번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없네! 야! 최선 초등학교! 아, 저 아닌데? 아니에요? 예. 야! 김종혁! 전형 중인데요? 닮았는데. 아, 내 친구들 어디 있는 거야? 친구들아! 밥 한번 먹자! 자, 이게 최선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밥 한번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 상황은요. 우리가 식당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식당 속 상황. 함께 보시죠. 아, 청소 마무리하고. 네. 이제 점심시간이란 말이야. 네. 손님도 굉장히 많이 올 거야. 손님은 왕이다 생각하고 친절하게 대해드려, 알았지? 네, 사장님. 그래. 아, 더워. 어서 오세요. 어디 앉아요? 아무데나 앉으세요. 아, 여기 시원한 물 좀 주세요. 물은 셀프입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손님은 왕이라면서 지금 왕 대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손님이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여기 국밥 언제 나와요? 지금 나가옵니다. 어, 식기 전에 어서 드시지요. 아, 예. 잠깐, 혹시 모르니 제가 먼저 맛보겠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아, 제 숟가락인데요. 아! 아니, 아, 왜 그래요? 머리카락이! 어떻게... 머리카락이!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아, 일어나요. 아, 일어나요. 당장 죄인을 끌고 와라! 내 식대로 안돼! 전하! 이건 무함이옵니다! 전하! 당장 죽이는 되지 못할까? 전하! 전하!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최선입니다.